자, 이번 시간은 홍채의 어떤 거냐면, 자, 홍채와 자율신경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자, 홍채는, 자, 항상 좌측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좌측에 홍채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홍채가 있습니다만은, 항상 고객들과의 대화가 나올 때는, 눈빛을 어디로 보냐면요, 내가 본 고객의 상대방의 왼쪽 눈을 관찰하는 겁니다. 왼쪽 눈. 그래서 이런 페이지, 몇 장을 넘기 보냐면, 자, 보시다. 자, 어디를 넘기시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자율신경과 대장의 형태가 있습니다. 혹시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은 처음 보시면 살짝 넘겨주세요. 좀 약간 가이드라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신경과 대장 형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공이 이렇게 있으면 자율신경관이 이렇게 있어요. 자율신경관이 있는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동공과 자율신경만 잘 봐도 고객들의 건강 분석은 체제의 상태를 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은 그게 중요치 않아. 이것만 정확해져도 고객들의 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학입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봅니다만, 자, 동공이고 자율신경관이고, 여기 홍채 가장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홍채 가장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까? 항상 모든 복습입니다. 홍채연. 홍채의 가장자리를 홍채연이라고 합니다. 그럼 동공 가장자리는 뭐라고 할까요? 동공연. 그런데 이번 시간에 제가 강조해서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자, 여기 자 동공과 자율신경관을 2분의로 나누라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귀라든지 눈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오장, 저 혀도 마찬가지지만 반사고가 있어. 일찍 우리는 무작정 인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체계화된 그런 시스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뭐 손을 본다든지 발을 본다든지 눈을 본다든지 기름은 거의 비슷한데, 가장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홍채입니다만, 제가 수지 준비해보고 뭐 카이로프라티, 뭐 발열 마사지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홍채는 어떤 걸로 정확히 분석할 수 있냐면 과학적인 거. 따라서 동공과 자율신경관을 2분의로 나눠요. 여기를 우리가 무슨 약이야? 위장면. 아, 스토머프라고 그러나? 위장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또? 대장. 장면. 그래서 대장이란 말이 맞지 않고 장면. 왜냐면 장이라는 것은 소장도 해당되고 대장도 해당되니까. 그리고 이 자율신경 바깥쪽 우리가 또 무슨 영향을 했습니까? 혈액이 반사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채를 보면 좌측눈이 있고 그 다음에 우측눈이 있는데, 대개 홍채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홍채의 반사구는 뭐냐면 좌측눈입니다. 무슨 눈이라고요? 좌측눈을 보는 거예요. 좌측눈을. 자, 그런데 내가 좌측이면요, 그 홍채 지도를 보세요. 자, 홍채 지도를 나눠준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거 제가 애우라겠습니까? 외우지 말라 했습니까? 외우지 말라는 건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분명히 저 강사 양반이 나중에 또 물어볼 게 아닌가 외우는 사람인데, 이거 외우다가 그만 다닌 사람 있어? 혈압으로 쓰러져 가는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 이걸 지도만 생각하시고, 항상 이걸 고객과 같이 보면서 하는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외우실 예정이거든요. 외우지 마세요. 네, 외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홍채 지도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좌측눈에 보니까 자율신경 이쪽으로 횡행결장이 지나갑니다. 무슨 결장이 지나간다고? 횡행결장. 가로지른다. 트레버스. 횡행결장. 가로지른다. 그 다음에 이 자율신경 이쪽으로 또 뭐가 지나가면 가만 그림 봐보세요. 무슨 결장이 지나갑니까? 하행 결장이 지나가. 하행. 결장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행 결장. 그런데 하행 결장이 있으면 또 S 결장이 있는데, S 결장이 이제 꼬부라진다. 이렇게. 몇 시 방향을 꼬부라지냐면 7시 방향을 꼬부라져요.
그래가지고 일곱실에서 책장이 딱 열어옵니다. 이게 바로 딱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네? 그래서 한 분이 몇 시 방향? 7시 11방향이고 7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마시고 그걸 분석해봐요. 그래서 뭐가 지나가면 뭡니까? 행행결장이 지나가고 하행결장, S결장, 직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좌간을 볼 때 행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이니까 어디 눈에 가장 많이 반영이 됩니까? 좌측 눈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우측 눈에 더 많이 반영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측은 어떤 거냐? 우측은 상행결장, 행행결장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좌측 눈을 기준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있으면, 자, 우리가 만병의 근원의 원인은 대장의 독소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보다는 나간 것이 잘 안 나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딱 이걸 나누면, 여기서 독소가 많을까요? 여기서 독소가 많을까요? 자, 1번이 많을까요? 2번 찍어. 자, 1번이 독소가 많을 것 같다. 1번에서 독소가 많을 것 같다. 처음부터 1번에서. 자, 2번에서 독소가 많을 것 같다. 3번, 귀찮다. 왜 물어보냐. 당연히, 여기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스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 암도 많이 생기고, 암은 이쪽에 잘 안 와요. 암은 1번 여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온다면, 단순히 맹장염만 오죠. 오죠. 그리고 2번 쪽의 영역에서 되게 대장암이라든지, 농종이라든지, 그리고 또 개시를 터져가지고 복만염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이쪽 부위가 참 중요하게 홍채상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채를 좌측을 기준으로 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 독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좌측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좀 이해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홍채 치도록 보니까, 자,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간다, 이건. 장이 2번 영역을 지나가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홍채를 분석하면 되는데, 너무 놀랍게도 비슷한. 뭐가 비슷하냐면, 이 자율신경화는 장이 그 자리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장. 자, 자율신경화는, 적어봐요. 이 자율신경화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 장의 모양과 폭을 반영. 여러분요, 병원 가면은 엑스레이 초음파나 조영술을 가지고 이렇게 장의 모양이나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을 찍어서 검사를 합니다만은, 놀랍게도 자율신경만 보면은 그 사람의 장의 모양과 폭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은 장의 모양과 폭을 반영한다.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렇죠? 너무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자율신경의 모양만 보면 그 사람의 장의 모양이 선천적으로 넓은지, 넓게 태어났는지, 좁게 태어난지를 아시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서양 의사들에 의해서 약 150년 이상 사람 해보기도 하고 또 혈관 조영술이나 초음파 이런 걸 찍어봐서 나온 데이터들인데, 역사가 15년이 아니고 몇 년이요? 150년 정도면 우리가 되게 이제 이재만 선생의 사상체제 그때도 시작할 때가 그 역사가 비슷합니다만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것이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계화되어 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과 공감되는 사람은 놀랄 거예요. 홍채를 내가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행인결자, 하행결자, S결자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자율신경화는 장의 모양과 폭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항상 가늘게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뜨겁게 본 사람이 있고 모양과 폭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율신경화 대장의 형태가 있는데 그걸 한 장 깜찍스럽게 한번 넘겨봐요. 자, 그냥 넘기라 했습니까? 깜찍스럽게 넘기라 했습니까? 깜찍스럽게 넘겨봐야 돼요. 일단 뭐가 나올까? 자, 뭐가 나오냐면 만성변비를 부르는 대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PPT를 쓰려다가 제가 왜 교재를 보냐면
피피트를 키면은 어떤 조명이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눈꺼풀이 막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피피트를 안 보고 같이 공감을 삽니다. 교재를 보면서, 자, 뭘 할 수 있냐면, 자, 그 그림 보니까 어떤 모양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 자, 봅시다. 동공 있고 자율신경안이 해바라기 모양처럼 잘 가고 있다가 뭔가 3시 20분 정도에가 자율신경안이 돌출되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율신경안은 뭐가 하나에 제가 설명드렸죠? 장의 모양과 폭을 반영. 이건 어마어마한 아주 대단한 부분입니다. 뭐 발 반사나 손 반사나 귀로 봐가지고 추정만 할 뿐인데 이것은 자, 장이 안 좋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만성면피를 부른 대상이 될 정도로 정확한 명칭을 쓸 수 있다는 것. 뭘 가지고 쓸 수 있냐면 자율신경.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자율신경은 뭐냐면 해바라기 모양처럼 이쁘게 균일하게 이런 식으로 자율신경안이 형태를 이룬 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자율신경안이고 뭔가 잘 가다가 갑자기 솟구쳐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율신경 항진증이라고 해요. 무슨 증이라고 그래요? 자율신경 항진대죠. 오바이트를 하고 있어. 오바이트. 자율신경이 돌출되어 있어. 정상적인 게 아니라 변이를 하고 있어. 변이. 그래서 자, 자율신경안과 도대체 장의 모양이 뭔가 이 홍치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치학자들은 뭐냐면 대치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의사들의 의사들. 그래서 홍치는 어떤 사람들이 대치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진 학문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엄연하게 의사들에서 이루어진 과학적인 학문이라는 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역시나 찍어봤더니 사진을 찍어봤더니 거기 그림 봐보세요. 왼쪽에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풍선대장처럼 부풀어있죠. 네. 다시 말해서 이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 자율신경이 자, 장이 여기 결로 되어있습니다. 결로 마치 당구공처럼 결로 되어있는데 자, 이쪽에 속구체 있는 부분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이 결이 잘 받아가 굉장히 부러터져 있습니다. 부러터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확한 용어로 풍선대장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거기 용어로는 만성면비를 부른 대장이라 적어져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써보세요. 풍선대장이다. 풍선처럼 부러터져 있다 이거지. 풍선대장. 그럼 왜 풍선처럼 부러터져 있는 거냐? 뭔가 여기가 양이 많아. 어떻게 보면은 숙변이 많이 쌓여야 돼. 숙변이 많이 쌓여요, 숙변. 자, 이 숙변이라면 뭐냐면 숙자가 잘 숙자, 잘. 잔다, 이게 잘. 네? 그래서 변이 나가지 않고 하루 이틀 자는 걸 우리가 숙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숙변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양이 많아지면 그만치 어떻게 될까요? 가스가 많이 생길까요? 가스가 적게 생길까요? 가스가 많이 생길까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유해균이 더 많다. 자, 유해균이 많겠다? 유해균이 많습니다. 변은 나가지 못하면 유해균이 더 많아지는 그런 속성을 하게 됩니다. 나오면 된다는 자, 잘 빠지면요 유해균이 더 많아지는 결과가 생기고 잘 안 나가게 되면 잘 만나게 되면 아무리 유해균을 많이 여줘도 유산균을 많이 여줘도 유해균이 지배를 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변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강박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가스가 많이 생기죠? 그건 뭐냐면 유해균이 너무 많아지니까는 그런 반증인데 자율신경의 모양과 장의 모양이